여러분 8월 8일 월요일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박상명의 뉴스 클래스. 클래스가 더는 뉴스 클래스입니다. 아,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올 이번에는 집에 있었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죠? 예, 비도 오고 해서 집에서 책도 좀 보고 네. 집에 있습니다. 무슨 책 보셨는지 뭐. 저는 요즘에 좀 다르게 동양 고전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오, 예. 네, 동양 고전에서 마음이 조금 흐를 때 난세가 되고 그렇죠. 도덕이 시대가 혼돈으로 갈 때 네. 2000년 전에 성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춘추전국 시대. 요즘에 순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순자. 아, 순자. 예, 예. 공자, 맹자다면 순자가 전체적으로 성립 당시에 공자 사상에 대한 약간의 안티테제를 만들면서도 개성한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제 기억에는 순자 사상이 여성 해방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포함되어 있고 공자보다는 약간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생각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오셨을 때 순자 사상 한번 좀 얘기 좀. 아, 알겠습니다. 강의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뉴스 클래스 시간에는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요, 예, 저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 오늘 이제 과제. 오늘 드디어 휴가에서 복귀합니다. 9시 와서 그 도스태핑인지 몬핑인지 네. 하죠, 이제. 무슨 네. 말 할까요, 오늘? 오늘은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보는데 네. 크게 세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국정기조와 관련해서는 국민들 앞에 좀 더 소통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소통하겠다. 이제는 소통이 그런 식으로 소통이 아니라 소통을 하면 하고 두 번째는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하겠다. 민생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 네. 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당초 추진했던 국정 계획을 위해서 총력을 쏟겠다. 뭐 이런 정도와 얘기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인적 쇄신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적 쇄신은 안 하죠. 박순애 장관은 안 자른다는 거죠.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워낙 지금 인심이 안 좋아서 안 자를 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박순애 장관이 바깥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또 저 곧 바뀌겠구만. 저 뭔 소리야? 코미디야? 하다 보니까 이게 장관의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거는요. 능도 중요합니다만은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아, 그렇죠. 저 사람이 이 말하면 반드시 될 거야. 진짜 고민 많이 했네. 그렇게 가야지. 이런 어떤 인상을 받아야 될 텐데 또 뭐, 또 뭔 소리야. 이거. 알지도 못하는 게 대통령 지신가? 저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책이 되겠습니까? 네. 이미 박순애 부총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끌어안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아마 스스로 막 길 떠내릴 가능성이 많아 윤석열 보입니다. 정권의 신데렐라라고 기자들 질문하다가 도망가다가 신발이 벗겨져갖고 네. 그거 찾느라고 또 혼나 한참 걸렸대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영남일보 더 늦기 전에 컨트롤타워 재편해야 된다. 중도일보 대통령 시선 참모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매일신문 국정운영 윤 성격보다 훨씬 중요하다. 아, 조선일보도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부터 혁신하라. 아, 조선일보가 대통령한테 딱 들이댔네요. 자, 영남일보 사설. 교육부 장관은 행정 전문가. 교육부 장관은 만취 운전 전문가 아닙니까? 음주 운전 전문가. 차관은 국무조정. 차관보는 기재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이 강성규 수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기자, 국회의원, 기업 대표 출신이다. 이들의 손에 백년 대계를 맡긴다.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중도일보도 마찬가지고. 다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매일신문도 상당히 보수적인 언론이죠. 윤석열 대통령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은 끝까지 신뢰하고 아, 참 의리가 있으신 분이네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사람을 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아, 또 대변까지 해주시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은 해야 된다. 조선일보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다. 먼저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솔직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조선일보가 보기에는 다시 국민의 희망이 되어달라. 선거 때 국민의 희망이었나요? 자, 박상명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많은 그 여론도 그렇고 아침에 조간신문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까지도 그죠? 다. 조선일보까지. 그러니까 이게 특정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런 문제 프레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 본인이 바뀌지 않는 나머지 2차, 3차의 변화는 별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대목을 하는 쪽이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는 이 대목을 짚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보니까 윤 대통령에게 심기 일전에 쇄신을 호소한다. 그러면서 앞에 스스로에게 솔직해져라. 자기 자신한테. 그동안은 솔직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고 그런 거죠.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뭐 허황된 재수 초청에서 3개월을 흘러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네. 잠깐 박지원 요즘에 방송 많이 하는 전 국정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박지원은? 감동적입니다. 그래요? 어쩌면 저하고 생각이 너무 똑같아서 저도 네. 깜짝 놀랐는데 네. 휴가 복귀 일성으로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인사 개편부터 시작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국민 사과해야 대국민 사과입니다. 사과라는 얘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지난 3개월 동안 정말로 뭘 몰랐다. 잘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오버스텝했다. 그리고 인사 문제부터 해가지고 뭔가 정신을 못 차렸다.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적 개편을 하면은 좀 와닿는 거고. 한 마디 더 넣어야 돼요. 나 술 끊겠다. 아, 네네. 자, 아니 그 저기 저 뭐야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연극 보고? 아니 그 저 누구냐 낸시 펠로시 왔을 때 네. 낸시 펠로시가 밤에 도착했잖아요. 네. 거기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연극 보고 네. 그 다음에 술 한잔 하는 게 그게 다 공개됐잖아요. 네. 얼굴 벌게 하고 네. 그래서 그 영화에 그 포린 팔러스라는 잡지에서 드렁큰 했다. 예, 예. 술 끊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예, 말씀하시죠. 예. 자, 그래서 예. 이런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이 본인이 사과하고 국민 앞에 처음으로 네.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는 국정기조를 바꾼다는 얘기고 야당의 목소리에 경청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준 많은 국민을 더 이상은 실망시키지 않겠다.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인적 개편을 하면은 제대로 된 인재들이 들어가겠죠. 그죠?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괜찮은 인재들이 들어가면은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관의 역할을 맡길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걸 박지원 전 원장이 휴가 복귀 일성으로 대국민 사과 인사 개편부터 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네. 좀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기 예. 바랍니다. 아, 하여튼 뭐 지금 채팅방에 올라오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게 한 표입니다. 박사님은 할 거랍니다. 아, 안 할 거로 봅니다. 지금. 두 표네. 네, 네. 네, 저도 안 할 거로 봅니다. 자가 안 할 거예요 아마. 네, 네. 네? 근데 왜 저도 그리고 왜 안 할 거라고 보냐면 네. 이런 얘기를 한 게 벌써 한 달, 두 달 전이에요. 맞아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마지막 코너에 몰리니까 여론조사 예. 오늘 안 적고 놓으니까 한 얘기 뭔지 아십니까? 네. 저 여론조사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이 들면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인의 나이 듦이 아니라 윤 대통령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한번 정말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대로 주지 않는 겁니다. 평론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바꿔라. 네, 아 그럼요. 바꾸든 네. 안 바꾸든 간에 바꿔야죠. 네. 근데 안 바꾸면 우리 국민이 피곤한 거예요. 네. 국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네. 그 올해 얘기를 하는 거죠. 올해 말 내년 초로 내년 초까지 예상되는 이른바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경제적인 시련, 네.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 거. 예, 예. 지금 세계 유수의 국제 기구라든지 금융 기구라든지 전문가들도 한국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혼자 힘으로 쓸 수 있는 문제 아니거든요. 절절한 거는 뭐냐면은. 국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이런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 근데 참 진짜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 고민을 하고 있을까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이 도탄 속에 빠져들고 고민은 있는데. 하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못할 것 같아요. 고민도 능력도 다 두 가지 아닌가요? 그럴까요? 네. 네 그건... 아니 고민하는 분이 휴가를 그 포린 팔러스라는 잡지에도 났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안에 120시간 노동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120시간 노동 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모르니까. 자기는 취임 3개월 만에 휴가를 간다. 그런 일 썼더라고 외국의 그 컬럼리스트가. 네. 포린 폴리시는 네. 다분히 미국적인 시각에 반영돼 있는 그러니까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갖고 저기 그 저 뭐야 아니 그. 가만 나 흥분했네. 갑자기 까먹었어. 네. 하여튼 그런데 국민을 고통과 이 애환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까? 휴가를 3개월도 안 됐는데 휴가 가서 영국 구경하고 그 다음에
술 드시고 아, 그 전날도 어디야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 어디 파출소 가갖고 아.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요새 술이 술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힘들 것이다. 모든 게 다 술이야. 네, 그냥. 네. 어, 뭐 저도 뭐 술을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네. 그 윤 대통령이 휴가 때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저는 휴가니까. 휴가니까 받을 수 있어. 그거 하시라. 근데 이제 휴가가 끝났고 공인 특히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이 오늘 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주 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진정으로 대통령실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쓴소리하는 국민들이 지금 60%가 넘어요. 70%가 70%입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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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여튼 뭐 아, 여러분들이 건진국수님 예, 뭐 그런 얘기들 손효근님 여러분들이 지금 솔바라님 외교불능이다 이종국님 계속해서 지금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김경화님 네, 승승장군님 내각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모양이죠 내각제 얘기 지금 개헌 문제가 윤 대통령의 저는 다음 돌파구는 개헌 문제라 봅니다 내각제 하겠다고요? 내각제든 위원 집중부제든 아무튼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어떤 방식이든지 지금의 현행 네. 에, 육공화국 헌법을 바꾸는 문제를 윤 대통령이 아마 최종적으로 어쩌면 다음 총선을 지원해가지고 총선 때 개헌하고 같이 가면은 집권당 유리하거든요. 뭐 그런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의원 내각제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그 중요한 건 진정성의 문제예요. 국방부당 네.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런 개헌 문제들 남북 정상회담 안 되죠. 아니 계속 권영세가 네. 남북 대화 하자고 그러는 거. 네. 그 알고 보면요 북한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럼요. 네. 아유. 돌사들과도 안 해줄 거예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세빈정님 김혜자님 네 계속해서 카라님 양현성님 네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의견 있으시면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섯 짤 한라몽님 프리지아님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하라 세파라님 네 보라님 네 미란님 미니미니님 청보리님 김철중님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건 유아영화 생활정치의 채팅방에 올려주신 분들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저희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주제는 역시 이것도, 제가 오늘 자꾸만 이게 순서를 자꾸만 놓치고, 이재명 의원에 관련된 얘기네요. 확대명입니다. 이재명. 아. 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재명 의원이 어제도 제가 보니까 인천하고 제주에서도 70%가 넘었어요. 네, 넘고 네. 권리당원 투표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네. 박영진 의원이 한 20%. 네,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얻었습니다. 많이 얻은 겁니까? 네, 네, 네. 그렇게 뭐 될 것처럼 얘기하더니. 아, 될 것처럼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네. 무슨 뭐 이재명 의원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뭐 셀프 공천했다 그러고 네. 뭐 그걸 밝히라 그러고 진솔하라 그러고. 뭐 그렇게 많이 얻지는 못한 거야. 난 한 40%는 나올 줄 알았어. 강훈식은 4%. 자, 이 당원들의 선택인데요, 결국은. 그렇죠. 권리당원은 지금 네. 민주당 지지층의 핵심적인 핵심이죠. 네. 어제 나온 결과, 어제는 제주하고 인천이 나왔거든요. 네. 제주는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70.48. 아이고. 뭐 이거는 뭐 싹쓸이인 거죠, 싹쓸이. 네. 그죠? 뭐 압승 이런 게 아니라 싹쓸이인 것이고. 네. 인천에서는 더 많습니다. 75.4예요. 이렇게 되면 평균 이제 73%인데 이전에 강원대구하고 합하면은 네. 74.1로 박용진 의원이 20.88. 그게 몇 배입니까? 그게 3배가 넘잖아요. 그게 4배가 예, 넘잖아요. 예, 예, 예.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앞서 제가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뭐 확대명, 어대명이 아니라 이제 확대명이라고 그러는데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인 또는 싹쓸이 네. 판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당원들이 125만의 권리당원들이 왜 이재명을 선택하는 건가요? 네, 요거는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우선 이번에 제주 인천이라든지 강원 대구는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 순회 수표는 지역적인 성향도 분명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명 의원한테 유리한 쪽이 있어요. 대구가 포함되어 있고, 그죠? 네. 또 인천이 포함되어 있고,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재명 네. 의원한테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유리하고. 그거는 지역적인 기반의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을 지지했던 권리당원의 문제가 이 권리당원은 이재명 의원이 석패한 데 대해서는 아직도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이겼을 걸.
0.07%. 0.73%. 조금만 됐어. 이낙연 후보가 좀 도와줬으면 이겼을 텐데. 그런 얘기. 그래서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한테 소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아니 차이가 많이 났으면은 에이 들고 가자 이럴 텐데 0.73%에다가 마침 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말입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끝까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첫 번째. 유당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나가서 뛰어줬으면 이겼을 텐데. 아, 그런 거 그런 거죠. 아, 그때를 이재명 의원이나 민주당에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금 공적이 돼버린. 이낙연.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싶은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볼 때 민주당은 강력한 당 리더십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강력한 후보 하면은 아무래도 박용진보다는 이재명이 좀 앞서겠죠. 네네.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최근에 수사가 상당 부분 이재명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권리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경찰 모든 거 다 들어갑니다. 뭐 법인카드도 넣고 뭐 재탕 삼탕 하다 보니까 오 이럴수록 지지층은 더 뭉친다. 요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지역은 빼고 맞물려 가지고 이재명 의원의 싹쓸이 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의견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재명 의원이 이 중앙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네. 경기도지사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치를 보는 시각이 전 상당히 다르다고 봐요. 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중앙 권력 정치.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자기네끼리 모여서 맨날 저녁에 술 먹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 중앙 정치인들의 권력 관계에서 정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민생에서, 국민 삶에서, 국민 생활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다. 네. 호소력이 있고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뭐 배신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도 바로 그런 어떤 매력이 서울시장 있었으니까 중앙 정치에 물들지 않고 서울시장 하면서 기업인을 하면서 야 저런 사람을 한번 해봐 말로도 경제만큼은 확실히 챙기겠다 그 말 믿었던 건 뭐가 웬걸 대보니까 오히려 많이 거꾸로 제가 말했습니다만 자기 돈 챙기는데 바빴어요. 이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치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것보다는 지방 정치를 통해 가지고 민생을 체화시킨 그런 인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신선함 분명히 지금 민주당 내부의 경선에서도 드러나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소득 아니겠어요?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새로운 흐름이다. 예,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재명 그 시간이 좀 8시 30분이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지금 경찰 무슨 뭐 검찰 수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박사님 제가 저희는 뭐 같은 시대를 쭉 살아온 분이니까 79년도에 박정희가 멸망할 때 네. 몇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YH 노동자들이 신민당사 가서 네, 네. 농성했잖아요. 농사하고 무참하게 짓밟았죠. 그리고 YS가 그 당시 기억나실지 모르죠. 뉴욕타임즈하고 회견을 했는데 네. YS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명시켰습니다. 네. 야당 지도자를 탄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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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한미 관계가 나빠졌어요. 네. 같은 정부하고. 그런 다음에 부마항쟁이 일어난 거예요. 네. 부마항쟁이 일어나니까 내부에서 온건파하고 강경파가 갈라졌거든요. 그렇죠. 야당 지도자를 이렇게 쉽게 탄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말, 네. 뭐 그때는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탄압하는 거 아니다. 네. 역사 한번 79년도 한번 좀 이렇게 좀 보시면은 네. 어떻게 해서 박정희가 멸망했는지 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팁을 드렸습니다. 네. 첨부라면 내가 갖다 그거 줄 거야. 네. 네. 자 여기 이제 국민들 꽃길로사님 국민들 정치를 배우 시작했습니다. 아 승승장구님 두 분의 케미가 날로 찰떡궁합. 아 카라님 또 유 금수님 우리 저 봐봐 오늘 채팅 뭐 소개 안 해주시네요. 아 채팅방보다도 동아일보 칼럼 한번 아 예 아 그래요 동아일보 칼럼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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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아일보 칼럼입니다. 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동아일보 칼럼인데. 이재명 의원처럼 행복한 정치인이 또 있을까 싶다. 김대중, 노무현,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아빠, 아빠 외침이 추앙하는 여성 지도자들은 없었다. 그는 대통령 보고도 타고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실망시키면서 이재명한테 조기 복귀에 호기를 안겨줬다. 딱 맞는 얘기죠, 그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을 바라보면서 이재명을 더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2027년 대선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전당대회 구호는 빼주기 바란다. 동아일보죠. 그건 대선 때 써먹은 것이고 이미 실패를 판명났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했는데. 두려운 거야. 네. 민주당이 이기면 큰일이거든. 네, 이기는 민주당이 안 되는 거니까. 큰일. 동아일보 칼럼에서 보더라도 이재명이 이렇게 급부상하면서 다시 네. 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또 크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저기 뭐야 그렇게 되면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중심으로 하고 DJ처럼 네. 이재명 중심으로 대중들이 결집하겠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두려울 거예요. 조중동 동아일보도 네. 제일 두려운 게 그걸 네. 그거 알거든. 거의 네. 나이 먹은 데스크들은 봤거든 네. 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당 대표가 되면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네. 뭐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한다고 하면은 하면은 이재명 의원은 당 대표제에서 쫓겨날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정부도 온전치 못합니다. 만약에 바로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거고 기소한다.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뭘 김혜경 부인 법카도 이재명이 지시했느냐 교사했느냐 이게 핵심이라 그러는데 그걸 못 찾아내는 모양이야. 그냥. 찾아낼 수 없죠 그런 거를요. 그럼 하여튼 말해 시대 흐름은 반민특위님 시대 흐름은 이재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벤자민님 이재명은 민주당 개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지금 이 권리당원들의 의견 아마 여론조사도 비슷하게 전 나올 거라 보여지는데 네. 결국은 이것이 투표로서 국민들이 당원들이 딱 보여주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수박 얘기도 하셨고 빨리 끌어내 좋은 친구님 노인일님 손효금님 네. 이종국님 박세현님 네 조은님 뭐 건진국수님 김경화님 계속해서 좋은 의견을 채팅방으로 주고 계십니다. 청보리님, 네, 보라님, 리현님, 네, 김미열님, 보랏빛 향기님, 보랏빛 향기님, 박상면 박사님, 진보 쪽이신가 봐요. 보수 쪽인 줄 알았는데. 아, 원래 진보신데요. 예. 강우주님, 이재명 끝까지 시켰다. 프리지아님, 이영래님, 네, 계속해서 좋은 의견들을, 세파라님, 많은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계시고요. 이 채팅방에 금요일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요. 자기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채팅방에 올라오는 글들 최대한 저희들이 읽어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답변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박사님? 네. 세 번째 주제는 그 일본 관계예요, 그죠? 네, 네. 요즘에 계속 이 뉴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일본 관계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일본 원로 아 자기가 형님이라고 한 거? 네네. 에토 세이시로. 아니 일본 외노 저는 외놈이라고 옛날에 식민지 시대 때 외라고 했잖아. 외라고 불렀잖아요. 일본. 이 외놈들이 보면은 일본 한국 알기를 아주 지네들 발밑에 때로 알아. 지금도 적나라하게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어? 네네. 참 네. 이제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일본을 많이 따라서. 우리가 앞선 측면도 상당히 GNI는 앞섰다 그러더라고.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예. 뭐 어떻게 보면 구매력을 중심으로 보면은 네. 일본을 앞서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더 지금 못 참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 식민지에 부과했던 나라가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그 천하를 잡았던 소니가 삼성한테 망했다고 못 참겠어. 우리가 키워줬는데 그런 잘하고 있는 거지. 식민지 근대화 시켜놓는데. 근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답니다. 그래요?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대. 그것들은 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혐한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 사실은 자기들은 엄청난 문명화된 나라. 아, 전 세계 제국주의 시대와 함께 했던 예. 세계 강대국의 일본인데 예. 다 일본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한국만 일본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한국을 무시하느냐. 아, 너희들 식민지였어. 이렇게 해서 통했는데 이제 점점 한국 일본을 앞서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 많은 것이고 그래서 아베류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사설 읽어볼까요? 네, 사설. 예, 예. 서울신문 한일 네. 관계 개선 노력에 찬 물 끼얹었다. 더 팩트. 일본 의원의 망언 정부의 저자세 외교 현주소. 경기일보 망언은 구구주의 정권 위한 전략. 자, 그러면 말이죠. 박사님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대목은 아, 일본의 뭐 그런 사람들이 망언하고 허언하는 거 그래 좋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럼 우리 정부가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번 소식은 이제 그런 차원이 넘어서서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에토 세이시로라고 하는 일본 정계 거물입니다. 네. 아, 아베파하고 아베파예요? 13선에 81세입니다. 13선? 예. 일본은 가능합니다. 일본은 뭐 대대손손들에 가니까 오래돼 먹는다. 이 중의원 부의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한일 의원 연맹이 있고 일본에는 네. 일한 의원 연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일한 의원 연맹의 소속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단이 일본에 갔어요. 예. 한일 의원 연맹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의원 얘기를 했겠죠. 예, 예. 사실 의원 얘기 해본 데 별 성과 없습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침묵을 다지는 자리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협력해가지고 양국의 좀 좋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네. 얘기했는데 바로 그날. 그날 이 에토 세이시로 하원 의원이 한 얘기가 그랬어요? 일본 자민당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면 방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 대목이 일본의 여기 아사히 신문. 아, 뭐 들고 나오셨고. 예, 8월 5일자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일본 보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본은 확실히 한국의 형님뿐이다. 일본이 한국을 잘 지켜보고 지도한다는 넓은 도량으로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네 현재가. 그러니까 지도한다. 한국을 지도한다는 겁니다.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대등하다고 보는 일본 사람들은 없지 않느냐. 한국과 일본이 대등하다고 보는 한국인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일본과 한국은 대등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의 일본은 우리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일본에 신경도 안 써요 이제는. 그걸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네, 네. 이런 에토 세이시로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우리 한일연맹 의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사과 요구했을까요? 뭐라 그랬죠? 사과 요구하지 않았어요. 국회의원들 가 있었어요? 가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명단 좀 불러주세요. 단장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에요. 윤호중? 네, 단장입니다. 원내대표 한번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아, 또 김건희 씨 할 때 예, 웃었던 사람이에요. 울고 예, 웃었던 예, 사람? 단장이 윤호중 의원이고 그러고요. 국민의힘에도 김석기 의원 등등 11명이 갔습니다. 여기에서 총의를 모아줘. 당장 현장에서 사과해라. 안 하면 기고 안 한다. 그 얘기 하지 않고 유감입니다 하고 왔어요.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일본 얘기가 나오면 목소리를 높이는데 미안합니다. 네. 이게. 정말로 눈 뜨고 못 볼 애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네, 네. 박진 외교부 장관 이틀 뒤에 카보디아 프롬펜에서 네, 일본 외교부 장관을 만났어요. 만났어요. 네, 카보디아에서 G20 좀 하고 있으니까 만났는데 여기서 뭐 여기서도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 이게 지금 우리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의 현금화가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열심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일본은 경청했다 요 얘기만 했어요. 아. 일본은 경청했다. 일본이 해법을 찾고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거꾸로 얘기를 이걸 말하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의원의 망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심지어 한국에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얘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외교부 장관도 이렇게 망언을 하더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야 국회의원들도 외교부 장관도 이런 망언이 나와도 다 모르는 척하고 예, 있다가 예. 우리만 이런 방송에서 목소리 높이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면은 억울합니다. 아 지금 그 우리 뉴스 코멘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참 진짜 힘드시겠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속속이지 국민들. 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네, 네, 네. 국민이 정권을, 국민이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네. 또 일본 문제까지도 하는데 여기서 한국의 국회의원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람들 바뀌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로 이번에 윤호중 의원한테 큰 충격을 받았는데 단장이 지금 자리에 갔다고 하면 네. 그 자리에서 한국 의원을 한국 못 갑니다. 한국에 가면 벌에 맞아 죽습니다. 사과하세요. 하면서 끝까지 이 에토 세이시로 의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유감 표명은 전 세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만 합니다. 네, 이종국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를 이시윤님 네. 화병 나네요. 이종국님 나락거리 개판 5분 전이라고 하셔. 하여튼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인식과 대응인데요. 네. 이게 더 아쉬운 것이죠. 네, 아쉽고 네. 분통 터지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한미일 군사동맹이가 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지켜봅시다. 네.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네. 자 오늘 박상명 박사님 세 가지 주제를 갖고서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일도 네. 또 우리 만나서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네. 깊이 있는 해설, 분석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소식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